이번에 할 페이지는 193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인데 그 일본의 정토 불교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좀 번역에 문제가 좀 많아갖고 제가 읽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해에 기반을 해갖고 그 얘기를 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체 슬라이드가 그만에 한 80개가 되는데 한 두 사람 정도, 다섯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두 사람 먼저 하고 약간 얘기하고 지령답 받고 그다음에 세 사람 끝내고 토론하고 지령답 받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정토불교가 그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불교 정토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정토에서 나왔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육도에서 윤회한다는 그런 이제 그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서는 여섯 가지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인데,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끝없는 윤회를 하는데,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은 뭐냐면, 이제 육도를 벗어나고,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세계를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열반이라고도 표현하고, 깨우침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정토라고도 표현하고, 극락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일본 그 사상 전체에서는 앞으로 이제 나중에 그 근대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 일본 사상을 읽다 보면은 잘 알게 될 텐데, 이쪽에서는 이거를 절대무의 세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무의. 무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탐구를 이제 하는데, 다 같은 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이 뭐 태극일 수가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그 신의 왕국, 신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이게 진짜 뭐 고통의 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갖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해법에 있어서 각 종파가, 불교의 각 종파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다른 가운데에 그 하나가 이제 그 정토종이 되는 거죠. 그 정토종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염불의 공덕을 통해서 이 육도의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토의 영원한 행복,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염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이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자로 쓰면 나무 아미타불이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나무라는 말의 뜻은 기여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아미다 불에 모든 거를 맡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염불의 공덕으로 사후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토, 극락, 사방정토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염불의 공덕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공짜는 안 돼요. 공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노력을 어떤 형식이든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토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죽은 다음에 갈수 있다 하는 종파가 있고, 뭐꼭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정토에 갈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종파도 있고, 이 둘을 다 수용하는 종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간단한 메시지고 간단한
그 지침이지만은 요 안에도 그 분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염불이 하면은 물을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생각한다는 건데 어떻게 나무 암에 탑을 하고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자, 그걸 보면은 염불의 종류에 대해서 그게 종밀이라는 그큰 스님이 있었는데 여기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염불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칭명 염불, 관상 염불, 관상 염불, 실상 염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정토종에서 얘기하는 염불은 칭명 염불을 뜻하는 거예요. 칭명 염불. 그래서 칭명 염불 이름을 칭하면서 불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미다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보통 염불이라고 하고 염불하면은 보통 칭명 염불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염불의 방법은 입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동시에 마음에 작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 뭐 좌선하는 것부터 쉽고 어디 가서 크게 의뢰를 거행하는 것보다도 쉽고 불경을 전부 공부해가지고서 이치를 깨우치는 것보다도 훨씬 쉽고 해서 이것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고 또 보편적으로 어떤 종파에서든지 이런 이 방법을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불을 하지 않는 종파는 이제 없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정토종은 뭐냐면 염불을 위주로 하는 염불의 중심을 두고서 수행하는 그런 종파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일반의 정토불교의 종파가 많아요. 많은데 왜냐하면 염불의 의미, 수행 방법, 염불을 한번할 건지, 두번할 건지, 10년을 할 건지, 밤새도록 할 건지, 앉아서 할 건지, 드러나서 할 건지, 뭐 등등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논리 등에 있어서 각기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토불교라 해도 그 종파가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또그 안에 분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토 불교는 크게 세 종파가 있는데 정토종이 있고 정토 진짜종 우리가 진짜 정토종이라고 하는 정토의 진종이 있고 시종이 있습니다. 요 안에도 또 분파가 있어요. 요 안에도 그다음에 정토 진종에도 그 분파가 있는데 10개의 그 파가 있습니다. 10개의 파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작은 파들이. 근데 정토 진종은 진종이라고도 부르고 본원사파라고도 부르고 일향종이라고도 불러요. 뭐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종이라고 있는데 시종은 그 독특한 정토종인데 그 입벤이라는 일편이라는 그 승려가 주창해가지고 세운 그 종파인데 여기서는 염불을 할때그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염불이 아니라 춤을 춰야 돼, 춤. 뭐 거의 미친 듯이 춤춥니다, 어떤 데. 그 춤을 춰도 완전히 그 무아의 경지로 들어갈 때까지 춤춰요. 그렇게 하는 종파도 있어요. 이걸 그 지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다룰 사람들이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 중에 맨 처음에 할 사람 혼에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갈라져 나가서 온 것이 정토의 진종인데 여기에 그 신난, 여기 혼엔이고 여기 신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속하는 세 사람을 또 출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많냐면은 일본의 불교 중에서 가장 그큰 집단이 요 정토 진종입니다. 정토 진종.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그 역사적으로, 큰, 그런 이제, 종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요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이 다섯 사람인데, 첫 번째 호은행, 신란, 기요자만시, 소가료진, 에스다리진 이렇게 다섯 사람인데, 보시면은 요 사람들은 전부 그 중세 때 사람이에요. 그 호은행은 정토종을 맨 처음에 정토 연불 수행은 옛날에는 있어서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호련이 요것만을 유지를 해가지고 종을 세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연불이 여러 수행과 더불어 같이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호련이 처음으로 그걸 딱 떼어내가지고 연불을, 요거를 중심으로 한 종파를 만든 것이 요 시대예요. 여기서 밑에서 배우고서 이걸 또 심화시켜서 다시 독창적인 연불 종부를 세운 것이 신난. 그 다음에 요것이 일본에서 가장, 이 사람이 가장 영향이, 저는 역사상 일본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전부 그 경배되었던 그런 그 근대에 있어서의 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멘션이 이제 혼해인데, 혼해는 전부 천태종 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그 교토의 북쪽엔 희해단이라고 있는 엔야크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태종의 본산이죠. 우리가 저번에 두 번째 공부했던 봉각사상의 이제 그 본거지가 되는데, 이 절이 중세 때는 거의 뭐 일본의 뭐 종합대학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들어간 사람들, 출가한 사람들이 전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천태종은 좌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교학도 있고 밀교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다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그 자기의 종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생각, 새로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세력의 미움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력이 정치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들 이 새로운 종파를 세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뭐 귀양도 가고 처벌도 받고 순환을 이제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그 자기의 그 가르침을 고수하고 신자들을 이제 모으고 하면서 그 종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그 혼에는 뭐냐면 지금의 불교로는 희망이 없대요. 지금의 현재 자기가 배운 불교로는 현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찾아서 내세운 것이 연불이에요, 연불. 전수라는 것은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연불만을 수행하는 전수 연불. 오직 한길 연불. 요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파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여러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대사, 도다이지도 있고, 신곤슈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진원종도 있고 있는데, 오직 이것만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거는 전부 모자란다고, 가짜라고. 뭐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배타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그 사고방식은 기존의 사고방식하고 종교에 완전히 혁명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쉽잖아요, 일단. 쉽고 누구나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여성층이 인기 있었는데, 여성들은 기존에 그 이전에 종교, 불교 종파에서 여성은 성불을 할수 없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여성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에서는 안 되고, 다음 생에서 가능한데, 그때 조건이 있어. 남성으로 태어나야 돼. 남성으로 태어나서 이제 뭔가를 하면은 그 해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그 혼인은 그걸 전부 깨부수는 겁니다. 깨부수고서 모든 사람한테 그 길을 열어줬어요. 엄청난 이제 사회 변동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 글들이 있는데,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수 없어갖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기 근거에서. 그래서 혼인의 한 얘기 드립니다. 혼인의 한 얘기 드리는데, 그 행하기 쉬운 수행. 실행이 최상의 수행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행이 이제 불교 수행이 많잖아요. 많은데,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최상의 수행은 뭐냐면, 쉬운 거다, 쉬운 거.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거다. 그 다음에, 특수 원리보다는 보편 원리가 우승하다. 이거 뭐냐면, 어떤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가르침과 수행이 훨씬 낫다. 그것이 최상의 불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행하기 쉬운 수행으로, 혼인이, 이제 강조한 것이 염불입니다, 염불. 그래서 이 염불의 그 목적은 뭐냐면 생사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 이를 통해서 이것의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사후의 그 세계, 여기에 이제 약간 중점이 있어요. 환생을 한다는 거죠, 환생. 다시 육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윤회를 하다가 그 정토에 태어나면 다시는 그 윤회를 안 해요. 거기서 완전히 그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염불이다. 그 방법은 염불이다. 근데 염불은 누가 해야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런데 자기가 하지만은 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번뇌를 끊을 수가 없다. 해탈하는 것은 힘들다. 개인 노력이지만 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이 누구냐면은 그 아미타불이 된 아미타불. 불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불교의 경전 중에서 아미타불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전이 있어요. 그 삼부경이라 하죠. 세 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아주 자, 이거, 여기에서 뭐안쓴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서 수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예, 수행이다. 이것이 이제 혼인의 입장이에요. 믿음에서 수행이 나오는 것이다.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보다 권위 있는 교리, 가르침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수행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염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이런 원리에서 수행과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이제 강조했다. 이럴 때 이게 믿음은 뭐냐면은 아미타불의 그 자비, 아미타불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요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을 통해서 요 구원이 그 촉발된다는 뜻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행, 교리가 보다 효과적이냐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저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혼인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불교의 교리가 있고 수행이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아미타불의 가장 근접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인이 여기저기서 쓴 글들을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기반해서, 다섯 가지의 이제 수행이 있는데, 정토 삼부경을 독종하는 것.
그 정토 불교는 전부 정토에 관해서 그 논하고 있는 세 종류의 경전이 있어요. 요거를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정토종이나 정토진종을 세운 신난이나 이 승려들은 전부 이거에 자 전문가들이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부처를 관상하는 방법, 뭐 엎드려서 예배하는 방법, 칭명 염불하는 염불, 칭송 공양하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홀에는 왜 염불이 가장 중심적이고 쉽고 가장 효과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들을 둘러나니면 자나깨나 아미타불의 이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진짜라고 믿고 본인이 이제 실행한 거죠. 코넨이. 다른 하나는 기타의 수행들로 이들은 보조적인 수행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섯 가지 수행이 있다고 크게 분류를 할때이 칭명염불이 가장 뛰어나고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다른 것들은 이것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전수염불이지만은, 다른 걸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효과가 있고, 최상의 그 염불은, 저기, 수행은 칭명염불이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행하기 쉽고, 그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줄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2차적이고, 보조적인 시행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력, 자신의 노력으로 환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 타력, 부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염불을 하는 것이 자기 수행, 자기의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아미타불의 자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부처의 능력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은 그 타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혼에는 자력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염불을 하면은 그러면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환생을 하고 정토에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혼에는 어느 정도에서 끝나냐면, 요 자력하고 타력, 요것의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논의를, 그렇게 심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염불의 자력 능력으로 이제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이 염불을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떼어내가지고 독자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염불의 자력의 노력을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혼에는 염불을 아주 진실되게 많이 할수록, 그다음에 오래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공덕이 더 올라간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염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여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염불의 장점. 다른 수행들은 이런 장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미타불에 보다 가까이 가게 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미타불을 탁 택하고 아미타불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토종 여러 가지 부처의 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미타불을 가장 중심적인 이제 구원자로 선택을 이제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진안종, 신건슈나 이런 데는 그 비료산업을 바이오산업이 중심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까이에서의 수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불상을 앞에 놓고서 이제 그 하니까. 그다음에 끊어지지 않는 집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계속 남이아미타불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할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경전을 그 읽고서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고 강조한다면 경전을 뭐 끊이지 않고 공부할 수 없잖아요. 어려울 때 막힐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비교적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중이 가능. 염불의 공덕을 직접적으로 자기의 정토 환상을 위해서 쓴다. 뭐냐면 많이 염불을 이을수록 입으로 이을수록 오랫동안 할수록 자기 공덕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자기 그 환생하는 데다 쓰이는 이런 거죠. 남한테 안 준다는 거.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이 아미타불을 움직여가지고 아미타불이 이제 구원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공덕이라는 것이 그 아미타불 해서 이루어지는 공덕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공덕을 이 아미타불한테 헌양을 공헌을 하는 거예요. 공헌을 통해서 이제 그 아미타불이 작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해준다. 정토 환생의 정성이 뭐 순수하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기반 위에서 이제 믿음을 갖고서 하면은 정토 환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불설, 무량, 수경 이것이 이렇게가 있는데 그 삼부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그세 가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마음, 진지하게, 심오하게, 끈질기게 하라. 그죠? 아주 진지하게, 심오하게, 끈질기게 하라. 그다음에 이거는 못 배운 사람들과 어리숙한 사람들을 배려, 우선시한, 그러한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지식이 있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간단히 갈수 있는 거니까, 이 가운데 부처의 서원과 환상을 추구하는 진지성, 적극성을 가장 중시했다. 부처의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타불이 이 중생들을 모두 구원해 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경전에 이제 쭉그 기술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이 호랜이 살던 시대는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불교에는 시대가, 세 개의 시대가 있더랬잖아요. 불법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타락해가지고, 상법의 시대가 있었고, 더 타락해가지고 말법의 시대가 있었는데, 말법에서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당시에 일본의 그 시대, 호넨이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법의 시대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으니까, 요거를 또 퍼뜨린 게 뭐냐면, 불교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떨게 하고서 우리한테 오라.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때는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시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냐. 이러한 상황에 어떤 그 빛나는 메시지로 호넨이 이 염불의 불교를 전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불은 누구나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뭐 이런
노란 거를 이제 제가 이쪽 요약을 한 겁니다. 연불은 누구나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할수 있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감흥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신난인데요. 신난은 이제 혼인하고 신난은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같은 뿌리지만은 그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종토의 진짜 그 종파라고 그래요. 종토 진종을 만들었잖아요. 신나는 혼인의 이제 제자인데, 그뭐 선생님을 하늘처럼 떠받았지만은 그 후에 자기 생각을 독창적으로 더 전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종토 중에서 갈라져 나와서 종토 진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신난이 만든 정토진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가장 큰 종파,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 그건 모든 사람이 대개 얘기하자면 일본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들 뭐 거의 예의 없이 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일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나 심성이나 사회 구조나 이 정치나 조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의 그 권력 구조나 물질 구조, 요게 딱 가장 그 맞는 메시지를 준 사람이다.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그런 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난도 정토 관련해서의 경전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파트너가 하나가 아니야. 그 복수 있었고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독창적인 독자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불교의 가르침이 이게 뭐냐면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싫었어요, 다른 종파들이. 기존의 종파들이. 그래서 귀향을 이제 엄청나게 다녀, 30년 동안 귀향을 갔는데, 자리를 이제 옮겨가면서 귀향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또 신자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신난이 저술한 책이 가장 중요한 게 요것인데, 교행신증, 교고신쇼라는 한문으로 썼고요. 신난의 사후에 신난이 한그 얘기를 기억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 편집한 책이 타니쇼라는 책이 있어요. 타니쇼. 요거는 히라가나로 일본어로 썼는데 일본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가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러니까 종토 진종의 신자들은 물론 있고 뭐 제가 볼땐 지식인들도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요 책이 일본의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토 진종은 요 가장 대장이 그러니까 종파의 가장 그 톱이 자식으로 이어져요. 자식으로 결혼했잖아요. 결혼 자식으로 이어져서 레뉴노라는 뛰어났던 또 지도자가 있었고 이때 이제 헌간지가 이름을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이제 크게 융성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신난의 이제 중심적인 그 세균 사상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자력까지는 안 돼. 자력을 배격하고 완전한 믿음, 요 타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타력, 이 믿음. 타락에 대한 믿음, 이거를 이제, 중심에 놓게 되는,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이제 역정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런 논리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인간 존재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에고하고 셀프 디셉션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과 기만을 쌓아온 업으로 인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간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리고 부처가 되려는 욕망. 이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희망이 없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만 속에서 어떻게 희망,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살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을 살리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신나는 이제 기원 입장입니다. 자력 과제는 이제 어림도 없다. 이런 거죠. 여기. 자기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열의 해양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그 논리가 나와요. 여기서 열의 해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열애는 불교의 신도 되고, 여기서 이제 아미타불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미 정토에 가 있는, 이미 깨우침을 얻은 이런 신들이 갖고 있는 공덕을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이 들려 올려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창피와 같은 거라고 뻔뻔스럽게 되어야 만다. 자기 중심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은, 자기 자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그 자기 중심으로 요거 빠지고 만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향, 요걸 이제 메릿을 옮기는 것, 회향, 타타가타의 회향에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를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맡기는 것에 구체적인 대상이 이제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대무량 수경에 있는 부처의 여덟 번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처가 여러 가지 그 원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제 맹세를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특히 18번째의 소원의 중심을 두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중생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건 안에서 다섯 가지 허무할 범죄를 짓고 불법을 모독한 자들은 제외한다. 누구나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진지함과 믿음, 믿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동체 다시 나기를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요거에 이제 근거를 넣어서 신나는 더 푸시를 해가지고 더 끌고 나가서 더 요거를 좀 심화를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소원, 소망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진지함, 진지함, 믿음, 깊은 마음으로 아미타불 열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자기의 셀프 파워, 자기의 그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맡겨라,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요. 자기를 온전히 던지는 믿음. 이게 뭐냐? 그 자기를 온전히 그 던지는, 그 야미타불에 던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좀그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믿음이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부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빛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버려라. 그 속에 녹아버려라. 그래서 enter into the light죠, light. 부처의 마음에서 나는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녹아버려, 녹아버려. 이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정토에 이제 왕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염불, 자기 의지가 없는 의지. 그래서 이제 전체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염불 그 자체도 염불을 할 때, 이 자기 의지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없어야 돼, 에고가. 염불을 하는 자체에도. 염불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진정한 염불이란 자기 의지, 자기 의도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답을, 정토에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것도 다 에고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염불을 할 때조차도, 자기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염불을 하는 자기는 저 아미타의 빛에 들어가서 녹아 있어. 참 어렵죠, 그죠? 자아를 포함해 모든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공의 염불. 네, 공의 염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 염불. 그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 초월적 힘으로 충만해 있는 그 염불.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에고가 없는, 자기 에고를 비우고 버린 믿음에서 일어나는 염불. 자기 노래에서 태극한 염불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력적인 염불하고는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여기 자력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 에고가 없는 공. MT에 연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체가 이미 그 불교 부처의 빛하고 이미 합쳐져 있어요.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그 아주 수준 높은 그 수행자랄지, 기도하는 사람이랄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서 어떤 착한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해도 이런 염불의 힘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염불은 이제 이름 최상의 이제 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종태에 이제 그 자기가 갈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윤리가 아주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 갖고 되는 것도 이제 아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염불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수행도 아니고, 도덕 쪽 선행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벌써 자기의 에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고. 도덕적 선행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에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도 수행 주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수행 자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력, 부처의 힘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염불은 수행, 실행도 아니고 도덕적 선행도 아니고.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 심지어는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그 부처의 힘으로부터 믿음도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되게끔
에고가 없어지고, 에고 없어지고, 그건 녹아버려야 된다. 부처의 빛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선에 깨달음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상식을 이제 그 깨는 그 범주를 이미 벗어나는 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없는 자기 주체, 염불을 하는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염불은 도대체 어떤 염불인가? 그러니까 이 염불의 프랙티스가 있는데 이것에 그 도구성이 없어요. 도구성이. 이러한 염불은 도대체 염불인가? 수행, 실행은 무엇을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니다. 이런 설명하면서 육조단경, 불교의 그 선종이 육조단경을 끌어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요체는 뭐냐면, 믿음과 하나가 되어 하는 염불,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수행, 실행인 염불. 이것이, 신나는 얘기하는 염불입니다. 이미 여기서는 이제 그 보통의 그 범주를 이제 벗어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 설명을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부처의 서원을 듣고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는 한 곳에 모아지는 생각의 순간. 그 생각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짧잖아요. 작가잖아요. 뭐, 그럴 때 어떤 정점에서 딱 뭔가 일어나는 순간, 그곳이다. 그곳을 잡아야 된다. 보통은 뭐 순간 지나가면 다시 평상으로 오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믿음에서 나는 단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염불해도 돼. 한 번. 한번 하면은, 한번 하는 것으로도 그냥 딱 벌써 정토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는 단한 번의 염불. 그런데 그한 염불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믿음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염불. 이것이 아미타불의 소원인데,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토진 중에서 염불은 뭐냐면은, 이미 벌써 염불을 입으로 얘기할 때는 그 염불을 하는 그 전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불을 와서 딱 입으로 하는 순간, 그 염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설이다. 그 염불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염불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염불은 이미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단한 번의 염불이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 세상에서도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토 진정은 육도의 순회,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생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토 진정의 아주 그 강경파, 독실한 신자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요거를 그냥 그 자체를 정토, 극락세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봄에. 그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네 그 극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자기네 정토를, 자기네 극락을 감히 건드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정토 진정이 전사적인 그 단체가 됐어요, 중생화라는. 그래서 한 몸으로 싸운다. 한 곳을 향해서 싸운다 해가지고서 일향종이 됩니다. 일향종이라고 불렸어요. 입고, 입고, 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자기 방어의 전투. 그러니까 결국 싸운 거죠. 싸운 거를 입고, 뭐, 익기라 그랬어요. 입고, 익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무엇인가를 위한 의식을 생각하는 도구가 아닌 수행, 실행. 아주 자연적이고 성스러운 수행, 자아가 없는 수행.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버려라. 말이 되죠, 그죠?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것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의 그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 알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를 비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선종하고도 그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은 정토 진정은 기독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논지를 전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믿음. 아미타불의 소원에 의해 깨쳐진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 직접 참여. 근데 이게 아미타불은 이미 정토에 있는 부위잖아요. 저쪽에는. 그래도 거기 어떻게 직접 참여해요?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미타불을 정토에 탄하는 것, 그러한 왕생이 있다는 믿음, 그 자체와 겹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죠.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불교, 뭐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예로 제시하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것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인도, 인디아에서 한 이해가 보살은 인간이었는데 자기 노력을 통해 불성을 성취하고 아미타불이 되고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이를 성취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해를 하죠. 많은 이해를 하고 조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신앙이 신앙자들을 해방, 해탈, 정토를 이끌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아미타불이 보살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좀 쓸만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명상도 잘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해탈이 될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은 많은 분들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도덕의 완결성이 부전 상태 해탈이란 어부로 교리 교체를 피폐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그 반발도 이제 그 선과학을 갖고서 그러면서 신라는 불교 사상의 경계를 더 확장하여 수행, 변형, 해탈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이제 해체하고 그런 과정에 당한 게 실질적 정직성은 섬뜩할 정도로 현대적 감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걸 좀 보죠. 자, 자력으로 무언가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이제 결합하고 있다. 이해가 가죠? 이제 지금까지의 말을 비춰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따라서 그들은
아미타불의 번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탈핵을 완전히 믿고 여기에 완전히 맡길 때에만 정토의 왕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것이 그 무슨 뭐 수행이나 지식이나 뭐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다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토의 진종이 특히 그 피지배층에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뭐이 믿음은 굳건해 가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 프라이드가 높았고, 그다음에 그 이미 그 정토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정토에 지는 사람들이 되게 좀 착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그 아주 그 협력처로 잘하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이제 그 근세 이제 근현대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대개 정토 진종이 강한 지역은 비교적 사회적 문제가 좀 덜하고 서로 돕고 막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된 그런 생활이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나쁜 업구를 시키는 사람들, 이들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무엇인가 목적지를 갖고 있다. 그 일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토종, 코넬의 정토종하고 이제 많이 이제 부닥치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자력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이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연보를 진작에 많이 할수록. 근데 그 자체도 목적의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까지도 비워야 된다고 그 정토진종은 얘기했던 정토종하고는 이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누가 물었어요. 악을 지어도 믿음은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럼 악행을 해볼까? 그래도 문제 없으니까 하니까 그 악행을 해도 될까요? 믿음은 있다고 계속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신라는 뭐라 그러냐면 해독제가 있다고 동물을 일부러 마실 필요가 있냐고 이 바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성 이르기 위한 자기 완결성을 향한 길이 아니라 정토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 정토불교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라는 그 정토로 향한 길이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대의 지배적 역사의식에 도전장을 내민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말법에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정토불교고 그 역사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한 것이 이제 정토 종이지만 신라는 정토 신앙, 정토의 길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적합한 믿음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학은 관계, 역사를 뛰어넘는 어떤 시대, 어디에서나 가능한 그것이 정토 진종의 주장, 믿음이 된 거죠. 근데 후본에는 이 말법의 시대, 지금 불법이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다른 것이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면 그 염불, 정토, 아미타불, 염불 수행이다. 그래서 요 말법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정토종의 그 특징,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신라는
그것까지는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정토 신앙의 진짜 정토 신앙의 길은 시간의 흐름, 장소 뭐 이런 것 같다고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예. 저 오늘이 저 올해 몇달 동안 계속된 불교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뭐야 문제제기 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현대 세 사람 얘기를 할 때도 좀 생산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나를 큰 질문을 그게 좋을 텐데요.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 불교사가 일본을 경유하면서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전지전능의 절대자를 상정하는 기독교 신앙과도 유사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어 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98쪽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재 198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인가요? 우리는 염불암승인 누구나 성스러움에 다가가도록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종교적인 민주화가 작동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어본에도 민주화라고 Democratization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빌미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크게 보면은, 이 편집자들은, 이 우리 교재 편집자들은 대체로 종교학의 관점에서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전체 역사적인 평가나 철학적인 의의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데는 매우 주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화라는 언급을 언뜻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보죠. 기원전 1세기경 전후로 해서 인도에서 맞은 불교 대중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대승불교라고 해요.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대승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서 대체로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출가 수행승 중심의 엘리트 투쥐. 이건 엘리트주의는 다른 한편으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한 지적인 접근,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대승불교는 좀더 대중적인 접근을 강조해요. 대승불교 이후에도 무슨 저 중관론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지에서 이런 지적인 이른바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우선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티베트 그리고 중국 한반도 등을 거치면서 그 현지의 민간 신앙들 민간 뭐 전승들 이런 것들이 불교에 접합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밀교잖아요. 밀교에 뭐 여러 가지 경향이 아마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결국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언어나 문자로 전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 너머의 어떤 가르침, 이것에 착안하는 거죠. 자, 다양한 밀교 유파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
정토정의 이 연불신앙, 연불신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 연불신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연불신앙이 기존의 밀교 전통과 차이가 나는 거는 자력, 타력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선불교만 해도 선불교도 언어 도단의 경지에 착안을 하는 거였잖아요. 언어 문자로 해결 안 되는 영역에 선불교는 착안을 했던 건데, 그러나 선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석가 이래의 자력신앙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정토정은 이제 자력 타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이제 타력 위주로 타력 신란에 오게 되는 거 타력 절대화 경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첫 시간에 선생님 강의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진언, 진언종의 진언.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심지어는 원투쓰리를 외우는 거,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적인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오 선생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 저 뭐야 밤에 잠안 들때 하나 둘셋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잠에 쉽게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잠들 때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그렇게 번뇌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럴 필요에만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죠. 좀더 많은 시간은 좀더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꼭그 잠들어야만 하는 잠을 자야만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을 때만 의의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밀교 이후에 이런 대승불교의 중요한 전통들이 분명히 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떤 종교적 효과를 주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네들을 말하자면 우민화의 작용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따져서 이해하기 전에, 그래서 믿기 전에 먼저 수행하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 이해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뭐 신해행증을 계속 얘기해왔던 불교 전통 어느 어디에서나 존재해요. 근데 믿기 전에 수행하라. 수행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하는 식의 정토종의 이런 교의는 이건 사람들을 지나치게 말하자면 불교적인 이런 신앙 체계 속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는 과연 이 민주화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정토정으로 귀착되어지는 듯한 이런 지금 이 책의 편집 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대답을 드리면은 우선
종토진종의 그 염불의 대상인 아미타불을 뭐 거의 기독교의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렇게 만들고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신나는 절대적으로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야. 그다음에 혼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상화하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도 있지만은 그 대상화하고 신비화하고 전능화시키는 그것은 그 자기 얘기하는 그 믿음에 그차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얘기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쓴 거는 여기 편집한 사람의 의견이고, 그 신라는 그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이제 유니버설하다고 특수한 어떤 계층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떤 그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누구나 남녀노소 뭐 사회계층 관계없이 이렇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유니버설하다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사람들 그렇다고 음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본 불교의 특성은 일본의 다른 문화하고도 이제 유사점이 있는데, 불교 들어와서 이제 종파 그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종파가 생기면은 이 종파를 무조건 무작정 그 믿고 막 거기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갈고 닦아나가요, 정치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장인 그 가족이 있으면 자기네 만드는 물건을 대들어 가면서 조금 조금씩 품질을 개선하듯이 여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닦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 단순한 메시지만 던진 게 아니라 그 경전도 읽거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도 배우고 뭐 얘기도 듣고 해가면서 그 내용을 이제 좀 풍요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미있는 것이 일본의 그 특히 메이지 시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서양 철학을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서양의 종교를 공부한 사람, 그다음에 일본의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재미있는 게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이 종토진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사투를 하다가서 돌아오는 것이 신라는 믿음, 이쪽, 그 믿음, 요게 대한, 뭐랄까, 호수에, 되돌아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미나 이러고는 설명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요세 사람들도 다 서양 철학을 이제 그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스즈키 다이사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것이, 종토진종이잖아요. 선 들고 왔다 갔다 가다. 그래서, 그런 그 깊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닐까. 왜냐면, 벌써 1000년이 됐잖아요. 1000년 정도 역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왔잖아요. 여기 뭐,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세 가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첫째, 혼인이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것은 안 되고, 염불이 이제 그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본에서는 11세기, 12세기를 그 말법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5, 6세기를 말법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5, 6세기에 무슨 종들이 많이 생겨요. 뭐 삼룡종, 천태종, 뭐 화엄종, 뭐 정토종 이런 그런 차이가 참 재밌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신라나하고 이제 서양의 마틴 루터를 비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피데 해가지고 믿음으로만 하는 그런 걸 모토로 세워가지고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뭐 그때 당시 이제 가톨릭은 행위와 믿음 이렇게 했는데 행위를 빼버리고 믿음으로만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신라하고 상당히 가깝고, 또 외부적으로 이게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신부로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랑도 처음으로 이제
승려로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재밌고, 그세 번째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에도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오르토독스 철치, 히랍 정교하고 이제 갈라지는데, 동방 정교는 그게 뭐가 있냐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뭐를 외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12,000번까지 외우다가 나중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카운트 안 해도 돼요. 그냥 저절로 그게 나오도록. 그냥 입이 막 발달해서 하면서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때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번역한 그 예수의 기도라는 그 책이 나오는데, 어떤 러시아의 그 젊은이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어떤 그큰 스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 기도를 실행하는 거다. 예수 기도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뭐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영어로는 Jesus Christ have mercy upon me 그랬는데, 뭐 불쌍히 여기소서든지 자비를 베푸소서. 하여튼 그거를 처음에 3,000번 외우다가, 다음에 6,000번 외우다가, 다음에 12,000번을 외우고, 그때부터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걸 하트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심장이 펑펑 뛰면서 그냥 저절로 외워진, 그걸로다가 외워진 그 젊은이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는, 뼛마디에 모든 기쁨의 물결이 지나간 것 같다고, 그냥 천국에 갈 필요도 없다고, 천국 가서도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천국은 가야겠다. 왜냐? 이런 것을 가르쳐준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 신란의 정토종하고 믿음 강조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불 강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까 말한 네. 중에 신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을 한다는 것 마저도 공덕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그대로 믿음 속에 빠져 있으라는데, 이 청년도 뭐 자기가 외운다는 게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외우면서 그 기쁨이 그냥 자기를 막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변화시키고, 심령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 중에 불교의 연불이 있는데, 기독교의 연불을 지금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데, 기독교도 동방정교의 그 전통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도 연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오늘 얘기 좀잘 들었습니다. 오 선생님, 혹시 그런 이제 신앙 중심의 그런 종교 전통들이 형성되어져 간 과정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새로 드러나곤 하는 예들이 없었습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목사, 해방, 해탈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강조하잖아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하나는 자나 마르가, 인식을 통한, 깨달음을 통한 목사. 두 번째는 박티 마르가, 신앙이지, 신앙이지. 어떤 신에 대한 디보션. 세 번째가 카르마 마르가, 행위를 통한, 행위도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는 행위. 아까 도덕적으로 하면 그래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때 그 행위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헌신, 뭐, 사랑, 이 세 가지를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요가, 마르가도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세 가지를 인도에서는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혼인이라든가 신라는 이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인터 렐리저스 다이로그도 중요하지만은 인트라 렐리저스 다이로그도 중요해요. 인트라 렐리저스, 자기 전통 내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발전하고 서로 바꿔가는 건데, 이 신란 혼인의 가장 큰그 문제점은 그런 인트라 렐리저스 다이로그를 안한 거예요. 자기 것만 최고로. 그러니까 자기도 귀향도 가고 뭐 박해도 받고 뭐 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좀 모자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그노스티시즘은 그런 신앙
맹목적 신앙 중심의 전통에 대한 반기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기라고 할수 없지만 두 가지 이제 다른 형태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 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노시스 그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그 나스틱의 계통. 그 도마복음 나스틱티 그 뭐야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그노시스를 강조했을 뿐이지 우리가 보는 1세기, 2세기의 영지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람, 이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깨달음을 강조하는 도마를 아주 이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몇번 나오죠. 그런 그 텐션이 있긴 했지만은 두개뭐 서로 갈라지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그 파가 이제 깨달음을 강조하는 파를 이제 억누르죠, 이제. 왜냐면 네가 뭐가 잘나서 뭐그 깨달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이 믿음을 이제 깨달음을 강조하는 도마복음식의 그런 그 그것은 아주 지하로 묻혀가지고 이제 몇 세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고 볼수 네, 있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나 그게 그 문제예요. 인도 저기 종교에서 아주 재미난 게 원숭이파가 있고 고양이파가 있어요. 원숭이파는 어디 갈때 엄마한테 이렇게 달라붙어 자기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데려가는 거고, 고양이파는 자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이제 자기를 물어다가 이제 어디다가 옮겨준대. 근데 고양이파가 그 저기 그 원숭이파 그 그런 그 예, 이 대칭이 언제나 어디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 그게 재밌는 확인. 비유네요. 원숭이와 고양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